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케이블카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And it's the idea of the up and down streets and seeing the cable cars. It's something that we've seen before and now getting to live it and experience it. It's pretty cool. 하지만 탑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운행을 재개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6개 카운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Across the Bay Area region, we are seeing COVID-19 cases surging and hospitalizations are on a steep rise again. 이들 지역에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열흘 동안 배가 늘었고 7월 한 달로 보면 4배가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애틀란타, 캔자스시티, 워싱턴 DC 등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에선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도 5살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내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3일부터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했고, 대형 유통업체 타깃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매장에서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난달 큰 물난리를 겪었던 허난성 정저우시에 이번에는 델타 변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틀 동안 60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 정저우시는 전 시민 핵산 검사에 나섰습니다. 我们这个核酸点一旦启动了以后，是24小时不停歇，争取在一天半的时间内把这个核酸工作全员核酸检测工作给做完。 후난성의 관광도시 장자재는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관광지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긴급 차량 이외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난징 공항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는 약 10일 만에 18개 성, 27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남쪽 끝 하이난섬부터 수도 베이징은 물론 북부 네이멍구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은 발병 지역에서 사람과 차량 그리고 항공기가 진입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控 중고위험 지역 인원 진징. 대출현 병리 지역의 인원 限制 진징. 잔팅 라이징 항반 列车 客车. 관변 매체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 1월 우한 봉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누적 감염자는 300명대에 불과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빨라 방역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레바논 베이루트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부두 창고에 방치돼 있던 질산암모늄 2,700톤이 폭발한 이 사고로 200명 이상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참사가 발생한 지 1년, 사고 현장의 처참한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고 사고 원인 조사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This might help to end the reign of impunity that for too long has cast a long shadow over the victims of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abuses in Lebanon. 폭발 사고 여파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 정부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Lebanon needs every assistance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과 프랑스 등은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e crois que les dirigeants libanais, j'en suis même sûr, sont redevables de la vérité et de la transparence à l'égard de leur population. 폭발 참사의 아픔이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정치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 규명 작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devlet bir şekilde yardımda bulunmuyor zaten. Köylü olmasa çok çok daha kötü olabilirdi. Hiçbir şekilde katkı yok. İtfaiyeler yetersiz, uçak, helikopter hiçbir şey yok. Helikopterlerin az olduğu söyleniyor, doğrudur. Ama neden az? Neden yangın söndürme uçağımız yok? Neden yardım kabul etmiyoruz?명동 거리. 2년 전과 달리 한낮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가게 유리창 넘어 보이는 건 손님이 아닌 시커먼 어둠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어있던 가게가 이제는 줄을 섰습니다. 외국인 관광 자체가 줄다 보니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상권을 떠나는 겁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이미 매출이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쳤는데 영업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80-90%가 외국인 상대로 일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분들, 동남아시아 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체감 정도는 더 큽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100m도 못 가서 폐업, 휴업 가게 40여 곳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 상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동인구에 의존하던 서울 이태원과 홍대, 신촌 공실률도 높은 편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치인 6.5%를 뛰어넘었습니다. 코비드 자체가 워낙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뭐 외국 입국객들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가 다른 음식점 같은 것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공실률은 당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막힌 하늘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상인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가게 셔터를 내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세계 최악의 침입 외래종인 중남미 사탕수수 두꺼비입니다. 맹독성 분비샘을 가지고 있어 괴물 독두꺼비라는 별명을 가진 생태 교란종으로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16마리가 인천 세관에 의해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예, 여기가 독샘이거든요. 이쪽이 독샘이 있어가지고. 항아리 곰팡이 병 매개체인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역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유입 주의 생물이지만 100마리나 미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생물들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틀린 녀석이니까 막 닥친 대로 먹고 그다음에 그러면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교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색적인 자이언트 왁시 몽키트리 프록이라는 이 양서류는 수입이 허락된 애완용 개구리입니다. 수입업자들은 이 애완 개구리가 담긴 상자의 이중 바닥 아래쪽에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위기종 등을 몰래 숨겨 들여왔습니다. 적발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는 크기가 가장 작은 카이만 악어와 길이 5m가 넘는 아나콘다 등도 57개체나 포함됐습니다. 최근에 애완 및 관상용 외래생물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인천문부 세관과 국립생태원이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맹독성 두꺼비나 악어 같은 이색적인 애완동물의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상황. 세관과 국립생태원 등은 불법 수입된 생물 173개 개체에 대해 전량 통관을 보류하고 앞으로 통관 단계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건물 옥상에 놓인 화분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도 나란히 세워진 화분 속 식물은 다름 아닌 대마.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기른 겁니다. 일반 화초라 속이고 어머니 모르게 대마를 기른 A씨는 동네 친구 10여 명과 나눠 폈습니다. 일당은 또 재배한 대마 13포기를 단속 사각지대인 해안가에 옮겨 심었습니다. 지난 2월 대마를 흡연한 뒤 인천대교에서 이른바 환각 운전을 한 A씨. 올해 초 마약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A씨 등 19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이미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우연히 발견해 키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잠복과 미행을 통해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대마의 양은 약 260g, 시가로 약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한 해경은 마약 판매 총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불이 난 충남 천안시 공장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던 30살 최소방교는 갑자기 떨어진 지붕 잔해에 깔렸습니다. 최소방교는 몸 절반 이상의 화상을 입은 채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번 수술받아야 하는 중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량이 감소하면서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본부 내 소방관들의 헌혈이 이어지고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지역 소방관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헌혈에 동참한 시민들의 인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460여 명이 최소방교를 위해 기꺼이 자기 피를 나눴습니다. 400리터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치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동료 소방관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최소방교는 수술대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신화상 치료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소방당국은 피를 무한정 보관할 수가 없어서 수술 시기에 맞춰 지정 헌혈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뙤약볕이 뜨거운 요즘 수확이 한창인 옥수수.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여름철 간식입니다. 옥수수 종류는 크게 찰옥수수와 단옥수수로 구분합니다. 찰옥수수는 찰진 식감과 함께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검은 찰옥수수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옥수수는 찰옥수수보다 당도가 높으면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입니다. 찰옥수수는 일반적으로 옥수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나 무기질, 비타민이 많은데요. 특히나 비타민 B가 여름철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물에 삶는 것보다 껍질이 두세 장 붙은 상태로 찌는 게 풍미도 좋고 쫄깃한 맛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찐 옥수수에 버터를 바른 후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좋습니다. 찐 옥수수를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생옥수수도 있습니다. 날로 먹는다고? 네. 날로 먹어도 아삭하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네. 입맛이 없어 무기력해지기 쉬운 요즘 영양분 많고 맛있는 옥수수가 인기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여 동안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특검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We find that the governor sexually harassed a number of current and former New York State employees. 보고서에 포함된 피해 여성은 11명입니다. 대부분 전현직 보좌관들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민사 성격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검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directly from me that I never touched anyone inappropriately or made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수사에 나선 뉴욕주 검찰총장이 차기 주지사 자리를 노린다며 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인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resign. I understand that the state legislature may decide to impeach.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며 조건부 입장을 밝혔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선을 노리던 쿠오모 주지사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대응 과정에서 적극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동생 크리스 쿠오모 또한 CNN 앵커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Nous sommes trois fondateurs. Nous avons fondé Wondercraft en 2012 et deux des fondateurs, dont moi-même, ont des membres très proches de notre famille en fauteuil roulant. Et moi, c'est Oscar, mon fils. Et un jour, il m'a dit, « Papa, tu es ingénieur en robotique, pourquoi tu ne fais pas un robot qui nous aiderait à marcher ?» C'était nouveau pour moi parce que quand je marchais avant, j'avais toujours une aide. Et là, j'ai plus besoin d'aide. Et donc, je me sens autonome. J'ai eu un accident de moto qui m'a fracturé la colonne vertébrale et qui m'a rendu du coup paraplégique parce que lors de cette fracture, il y a un os qui a touché la moelle épinière. Il y a énormément de personnes qui aimeraient pouvoir retrouver une autonomie ou au moins les bénéfices d'être debout. Que ça soit une heure, deux heures, trois heures par jour, en fait, pouvoir aujourd'hui évoluer chez vous, debout, je pense qu'il y a déjà d'énormes bénéfices.피아노 주법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헝가리 작곡가 벨러 버르토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 두 피아니스트가 대화합니다. 평창 대관령음악제에서 4년째 예술감독을 맡은 손여름 씨가 어린 시절 우상 백혜선 씨를 초대했습니다. 팬레터 보내듯 초청한 게 협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릴지 좀 고민해보다가 혹시 저랑 같이 연주하시는 것도 괜찮은지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쓰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꿈 같은 그런 무대를 만들게 됐어요. 1989년 미국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를 시작으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 콩쿠르 등 넘보기 힘들던 세계 무대에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알린 백혜선 씨. 이후 손여름과 조성진, 임동혁 등 쟁쟁한 후배들이 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평가를 받는 그녀도 후배와의 협연은 긴장됩니다. 굉장히 유연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딱딱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호흡해야지 되고 또 음색도 대조도 돼야지 되고 비슷할 때도 있어야지 되고 또 실수도 너무 많지 않아야지 되고 훌륭한 후배들을 보는 소감을 묻자 너스레 웃음을 쏟아냅니다. 정말 먼저 하기 잘했다. 쟤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난 명함도 못 내밀었다. 그런 생각하죠. 올해 음악제의 주제는 산. 강원도에 많은 산 속에서 예술을 통해 사는 의미를 찾아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것에 반대인 산, 이게 저한테 이렇게 중의적으로 들리면서 지금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되었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소프라노 서예리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13개의 메인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는 이번 음악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5월에 발표한 BTS 버터는 8월까지 최정상의 인기를 잇고 있습니다. 8주 차에 자신들의 곡 Permission to Dance에 잠시 1위를 내준 뒤 9주 차에 다시 그 자리를 달아냈고 10주 차에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곡으로 두 번째 배턴 터치를 한 데 이어 2주 이상 계속 1위를 유지하는 진기록을 낳은 겁니다. 나체 군무로 화제를 모은 미국 래퍼 릴 낙스 X의 신곡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지만 BTS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에드 시런, 포스트 말론 등 쟁쟁한 팝 가수들도 신곡을 냈지만 1위 자리를 뺏지는 못했습니다. 버터는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아직도 압도적인 다운로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라디오 청취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덤뿐 아니라 대중성까지 확보한 팝스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1위를 차지하는 게 뭐 단기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 1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팬들의 그런 지원도 있지만 그 버터라는 노래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버터는 통산 9주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빌보드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1위에 오른 곡으로 기록됐습니다. 올여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이면 좋겠다는 그들의 말처럼 버터는 올해를 장식한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